아재들의 주제 있는 노가리 톡톡톡 턱주가리. 오늘은 스승의 날 특집이라서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남들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조선의 왕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왕들의 태교를 먼저 볼게요. 왕들의 태교는 태교신기라는 임산부 태교법 태교하는 교습서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스승이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태교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왕자의 엄마가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지 그거를? 뭐 다 뭐 허준 선생님도 다 아시니까 그럼 클래식 듣고 그랬나 조선에서 4개 듣고 막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를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태교를 했었었고 일단 임신하고 3개월이 지나잖아요. 임신 3개월 되면 일단 궁으로 옮겨요. 별궁으로 옮겨서 그 복중 태아를 위해서 옥으로 만든 경전이 있거든요. 그 페이지가 다 옥으로 돼 있어요. 옥에다가 이제 글을 새긴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거를 읽기 시작하거든요. 3개월이 되면 옥이 몸에 이롭고 색깔이 녹색이라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읽게 했죠. 복중 태아를 그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그러면 처음에 첫째를 임신했어. 그 둘째 때도 또 똑같은 짓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매번. 애가 들었으면. 애가 생기면. 그것도 나중에 가면 좀 지겹겠다. 왕의 애가 들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옥으로 된 거 무겁지 않을까? 지가 넘기겠어요. 임산부한테 자기가 뭐 들고 이렇게 손 올리고 있진 않으니까. 그리고 임신 5개월이 되면 오디오북을 들어요. 오디오 옆에서 낮에는 내시가 밤에는 궁녀가 그 명심보감이나 천자문이나 동봉선습이나 이런 걸 계속 읽어주는 거죠. 아, 옆에서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태교네. 그 실제 태교지. 그리고 임신 7개월 때부터는 고기를 못 먹게 해요. 복중 태아를 위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장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 못해 안 좋으니까 고기 먹고 수도 있고, 탈라 혹시나. 수도 있는데 탈라면 이제 임산부니까 약도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먹어야 되는 건 보름달빵. 나는 저거 때문인 줄 알았어. 미신. 그러니까 아, 뭐 닭발 뭐 닭고기 먹으면 이제 닭살 그런 것도 있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탈랄까봐. 그리고 보름달을 안 먹고 두부를 줬어요. 두부. 어쨌든 단백질이 모자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치. 고기 안 먹으면. 그렇게 이제 신기해. 태교들을 했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이제 나오면 그 왕비의 아들을 대군. 이라고 부르고 후궁의 아들을 군이라고 부르거든요. 대군 군. 그래서 뭐 뭐 양녕대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실제 왕비의 자손이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면 중전, 대군인 거고 중전에서? 그렇죠. 중전의 몸에서 태어나면 대군인 대군이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군이라고 부르는 연상군. 그렇지. 연상군 이런 사람은 그 비 후궁의 뭐 어떤 무술이든지 하여튼 어떤 후궁의 자식이면 이제 군으로 부르는 거죠. 야, 이거 존나 알차다. 많이들 들으란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원자 원손 뭐 이렇게 부르잖아 사극들 보면. 네, 그건 뭐냐면 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서열 1위. 으뜸원이야? 으뜸원인지는 모르겠네.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only one의 원이야. 아 언니 원 말도 그렇지 언니 원 그래서 왜 영어 공부 해야지 원자 그래서 왕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후계사열 1위가 이제 원자인 거고 만약 그 당연히 후궁의 아들이었겠죠 근데 아니 후궁이랜다 왕비 그 중전? 중전의 아들이었겠죠. 근데 중전보다 후궁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왕의 뜻에 따라서 그냥 서자를 원자로 책봉하기도 하긴 했었어요. 무조건 그 중전의 아들이어야지 원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자. 세자는 왕세자의 약칭. 이런 이제 왕이 계승자죠. 별일 없이 이렇게 살면 보통 이제 원자가 한 7살이나 한 10살 전후로 해가지고 세자의 책봉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 원자가 그 전에 죽거나 그러면 이제 둘째가 세자로 책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자라는 거는
그 세자로 책봉된 다음에 왕세자에 줄여서 이제 세자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이제 원자가 세자로 책봉이 된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테크트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정상적인 요 이 스탠다드한 테크트리를 탄 사람은 조선 왕이 27명이잖아요. 네. 7명밖에 안 되긴 해요. 중간에 뭐 죽거나 아니면 그쵸,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뭐 물러나거나 뭐 그래서 갑자기 세자마마 납시오. 아니 애들도 좀 발랄할 수 있잖아. 그냥 원자가 영화하면서 나타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세자 때는 아직 권력이 없고 그 왕이 될 때까지 어떤 권력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까치거나 뒤주에 갇혀서 까치다가는 영모로 바로 몰리죠. 아, 저 새끼가 존나 뭘 모으고 있구나 힘을. 그래서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이 되잖아요. 아까 말대로 원자가 세자로 책봉이 되면 일단 궁을 옮겨요. 그 옮긴 궁을 동궁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동쪽에 있어요? 맞아요. 그 왕이 그 집가하는 그 궁전의 동쪽에 있어서 동궁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동쪽에서 이제 새로운 태양이 뜨잖아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해서 동궁전에 들게 되고 이 동궁전 안에는 시강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강원에서 왕세자들의 교육을 전담을 하는 거죠.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8살 정도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빨리 시작한 왕세자가 사도세자. 맞아 맞아. 사도세자는 3살. 와 너무 조기 교육인데요? 3살 엄청 똑똑하지 않았어요? 네, 3살 때인데 완전 천재라고. 그래가지고 그 영조가 엄청나게 좋아했어. 총애했었죠 어렸을 때는. 흔히 약발았다 그러지 뭐. 나 딴 얘기 한 거 아니다. 그냥 약 빨아서 잘 한다고 한 거야. 딴 얘기 영화 얘기 한 거 아니야. 영화가 문제야. 사도세자 같은 경우에 세 살에 시작했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네. 이산. 정조 같은 경우에는 네 살. 그리고 공식 행사 말고는 동궁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 전에 안내만 있어야 돼. 빨리까지 하지 말란 얘기지. 좀 빡시네. 그리고 교육 양이 장난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담 넘거나 하면 되게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상급을 보면 함부로 못 나가고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세자인데 막 마음대로 나가 시장 가고 막 어디 기생집 가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거의. 세자들의 이제 시간표를 보면 일단 기상을 3시에 해요. 새벽 3시에 한다고요? 3시. 와. 오후 3시 말고. 그러니까. 새벽 3시에 해서 6시까지 뭘 하냐면 일단 의관 정지하고 문안 인사를 드려야 돼요. 왕한테 찾아가고. 아, 그럼 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도 한 5시쯤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 일어나는 거죠. 와, 엄청 빡세다. 일단 의관 정제를 해서 문안 인사를 가져올 거. 왕한테도 가고 왕비한테도 가고 할머니한테도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예절 교육이 시작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허례어식이. 아니 근데 이거 재벌집도 아침을 꼭 이렇게 일찍 먹더라고. 그렇긴 하더라고. 보면. 우리 아니 실제로 보지 못해서. 얘기만 이렇게 들려. 옛날에 현대가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옛날 두산도 취재하는 거 보니까 6시인가 5시 일어나서 아침 식사 다 하고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제 그 뭘 하냐면 문안이라고 해 가지고 아침 저녁에 이제 우더른한테 올리는 인사. 이거 이제 문안이라고 하고 시선이라고 해 가지고 임금 수라상이 이제 잘 됐는지 뭐 빠진 게 없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시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임금들이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임금한테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지. 뭐 기미까지 그 하는 거야? 김이상궁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어도 왕이 하는 거야. 그건 이제 왕이 하는 왕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6시까지 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조강이라고 해가지고 아침 공부를 해요.
이제 이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스승이었어요 왕자들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대신이기도 하, 그 관료이기도 하지만 왕 그들의 역할이 왕자의 교육까지 다 담당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 거죠. 근데 이들이 어쨌든 고위 관료라서 바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했다기보다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시강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시까지 공부를 하고 한 1시간 밥을 먹고 또 오전 한 12시 정도까지 소대라고 해가지고 오전 보충 수업을 하고 뭐 점심 한 1시간 정도 점심 먹고 자유시간 한 다음에 한 오후는 그래도 좀 한 3시 정도까지는 자유시간 주고 또 자유시간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보충 수업이 있기도 하고 빡시다. 그리고 2시부터 4시까지 해서 주강이라고 해서 이제 저 낮 교육, 낮 정규 교육을 하고 또 한 1시간 정도 저녁 먹으면서 쉬다가 5시부터 7시까지 석강. 그러니까 아침 강의 있고 점심 강의 있고 저녁 강의 있고. 대박이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 저기 애들 공부하는 시간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우리 애들도 뭐 이렇게 뭐 옛날에 아무튼 그렇게 석강이 있고 석강이 끝난 다음에 저녁 먹고 또 9시까지 야대라고 해가지고 야간 보충 수업을 하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공부를 많이 하긴 했다. 야, 14시간이야 14시간 지금. 맞아요. 14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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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아니에요? 2시간 하고 쉬었다가 2시간 어쨌든 한 14시간 중간에 보충 수업하고 14시간 그래 10시간 일어나서 문 안 들이고 공부하고 쉬었다가 공부하고 쉬었다가 공부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자율학습하고 들어가는 좀 마지막에 또 인사드리러 가거든. 난 거의 고문이라고 느끼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심한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한 고등학교 때 정도 한 3년 하는 거잖아. 얘는 계속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다는 거 아니야. 왕이 돼서도 하지. 와.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와, 언어 된 거 아니구만. 왕 안 할래. 진짜. 그 조강, 주강, 석강을 가르쳐서 이제 법강이라고 하거든요. 그 세 개 그 정규 교육을. 이때는 이제 사서오경을 배우죠. 사서라는 게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고 삼경이 이제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뭐 이런 거. 사서삼경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전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진도를 어떻게 나가냐면 오늘 가르쳐줬잖아.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르쳐주고 저녁에 가르쳐주고 이제 낮에 가르쳐주고 저녁에 가르쳐준 거를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딸딸 외워야 돼. 그래서 외워서 외웠잖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진도 나가는 거고. 못 외웠다 다시 해야 돼? 다시. 때리진 않나? 때리진 않아요. 나 군대 있을 때 전화번호 못 외웠다고 다음 날 존나 맞았는데. 대통령 아들 봐야 하는데 어떻게 때려. 대대장님 어디 계시나? 차 번호판 못 외웠다고. 아유, 그건 맞아야지. 근데 요런 내용들이 영화 그 세자에 보면 송강호가 이렇게 막 심하게 교육하고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볼 때도 야, 왕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 세자를 직접 때리진 않고 못하잖아? 그럼 그 주변 내시들을 때려요. 아, 때렸다는 게 아니라 그 되게 강압적으로 공부량을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아니 내시들을 때렸다고. 아 때렸다고? 실제로? 연산군이 폭주할만 하네.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시험도 봤어요. 고강이라고 해서 5일에 한번 시험을 보고 회강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야 장난 아니게 빡신데. 이 회강은 20명 스승이 이렇게 다 하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 뭐 가끔은 이제 왕이 직접 오시기도 하고. 성적 평가는 강경패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슈룹 보면은 그 네모난 그 나무 조각 같은 거 있거든. 슈룹 드라마. 슈룹 드라마 보면 거기 이제 통, 약, 조, 불, 방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A, B, C, D, F 학점을 주는 거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통입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시험 점수를 뭐 잘 못해도 잘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왕자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엄격해야 돼? 잘못 줬다가 잘린 사람이 있거든. 잘 못했는데 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나중에 왕이 알게 됐어. 그래서 왜 그런 점수를 줬냐. 내가 들었을 때는 아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그건 그냥 관례상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렇게 잘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험을 조지면 아랫사람이
대신 맞는 거죠. 뭐 내실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더 좀 모욕적인 거지. 네,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을 때리는 거니까. 아 그럼 왕이라도 좀 자기가 엄청 빡시게 알려줬겠네. 누구한테? 결국은 자기가 혼나니까 왕이.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왕세자가 하나 꽂힌 거야. 이세가 하나 꽂힌 거야. 근데 함부로 잘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대리인데 아, 김대리 그렇지 옆에서 엄청 해줘야지. 근데 얘가 일을 잘 못하면 나를 깨. 그럼 얘를 엄청 심하게 가르쳤겠네. 잘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와 빡시다. 개 빡셔. 그래서 이제 공부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예절 교육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스승한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스승한테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스승이 자리를 앉으면 그 다음에 앉고 그리고 뭐 예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계단은 어디로 써야 되며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다 가르쳤다고 하더라고. 뭐 말 타고 무예 뭐 이런 건 안 가르치나? 그것도 했어요. 아, 그것도 그래요? 해야 돼요. 아. 네. 그렇지. 일단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안 할란다. 그럼 이제 세자에서 잘리는 거죠. 아 잘려요. 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정 싫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 잘린 사람이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이제 세종대왕의 형. 그래서 그 사람 그 양녕대군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안 나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잘리고 그래도 합리적이네. 안 하겠다는 놈. 근데 나중에 막 죽이고 막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세종이 안 죽였을 뿐이지 아닌가? 누구를? 아니 양녕대군. 그렇게 안 한다는 아, 그럴 수도 놈은. 아니 근데 그럴 수 아니 안 한다는. 너무 어릴 때 얘기잖아. 세자를 포기한다라는 거는 자기 목숨도 포기한다라는 그런 뜻이지. 아, 죽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자기의 있으니까. 형제가 됐는데 나를 만약에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럼 이거 손님은 왕이야 이러면 다음 손님 오시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을 뭐 어떤 교육을 했었냐면 총체적인 인문 교양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철학이나 역사 이런 것도 했고 육예라고 해가지고 예, 악, 사, 어, 서, 수라고 해가지고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쓰기, 수학.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예체능이랑 저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덕체를 완비해야 왕 비로소 이제 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으로는 격구, 격구라고 이제 조선판 폴로 이런 거죠. 말 타고 이제 바닥에 있는 공 이렇게 해가지고 골 넣는 거, 격구랑 사냥이랑 활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했죠. 야 빡시다. 그리고 칭경례하고 관예례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경작 추수 이런 거에 참석을 해요. 왕자가 직접. 그래서 이제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런 것도 하게 하고. 그런 건 좋네. 다 좋다. 야 교육 내용은. 그리고 사회성 교육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배동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드라마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왕실 관료들의 그런 집안들의 애들 그 왕자의 나이 또래 애들을 이제 친구로 데려가가지고 맞아. 네, 거기서 같이 놀게 하는 거죠.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하는 거죠. 꼭 눈 맞아가지고 드라마는. 어릴 때 눈 맞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좀 완비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어떤 실질 모의고사 아니 모의고사라고 해야 되나 그 수능 실기시험 같은 거죠. 그치. 그게 마지막. 이제 대리청정.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서서 이제 이 사람 이게 왕으로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시험이 대리청정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한 해만 한 번 딱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길어지면 한 10년 20년도 하는 거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그럼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된 다음에도 아까 얘기했던 조광, 석강, 조왕이 또 있고 그거 거기서 이제 경연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학자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지식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배틀 뜨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국가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이 배운 거를 국가를 그 운영하는데 어떻게 그 접목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자리가 이제 경연이란 자리죠. 세종이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세종도 많이 했고 많이 경연을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세종, 세종대왕이었고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2,300회 정도였었고 세종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 성종이거든요. 성종이
9,242회. 9,000? 그럼 거의 매일 한 건가? 그렇죠. 와.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그 조선의 왕 하면 이제 제일 뭐 세종대왕을 꼽는데 성종도 이제 우리가 뭐 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긴 하는데 성종이 이제 경국대전이라든지 그런 법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조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을 닦은 사람이 이제 성종인 거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기틀을 만들 수 있었더라는 거죠. 누가 넘버 3데이 넘버 2아이 드라마가 다 망친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넘버 3가 나고 한석규 몰라. 알아요. 넘버 3가 왜 넘버 원자래잖아. 넘버 원자. 경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와 대단하다. 경연이라는 게 이제 신하들의 충원을 받아들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신하들은 다 과거라는 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왕은 그거 없이 프리패스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차이가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비전을 맞춰가는 자리.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연을 안 했던 사람들이 뭐 연산군이나 광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연을 안 했거든. 존나 이해돼.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조선이 좀 휘청휘청 했을 때가 그런 때였었죠. 야 지식이나 어떤 인문 교양 이런 걸로는 왕을 깔 수가 없겠다. 넘어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배워가니까.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연산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요 우리. 밑에 신하 입장에서는 연산군 좋았겠는데. 그러니까. 개꿀인데. 이러면서. 뭘 놀아? 그러니까 왜 왕 조선의 왕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조선 시대 사극 보면 그 항상 많이 나오는 말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아니되옵니다 전하 종묘사직을 생각 아니, 맨날 하면 뭐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왕이 하자고 하는데 안 된다라고 그치. 이게 한 달로 놓은 것도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은 그럴 수 있는 나라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뭘 하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왕이 왕명이니까 합시다 이게 아니고 왕이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밑에 이제 관료 대신들이 안 된다라고 하고 어떤 이유를 대면 아니야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계속 토론을 일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지금 왕이 조선보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 지금 우리 왕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대도 아니. 였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그 과거라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다 그치.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그러네 합리적이네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왕은 정치뿐만이 아니고 뭐 경제 문화 군사 예술 이런 걸 다 총망라하는 엔터테이너였던 엔터테이너였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왕들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왕조가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거든요. 500년이면 500년. 그 5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다 여기서 왔다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공감이 가네. 아 그리고 드라마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우리 어렸을 때 있었어 그런 거 그런 거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아쉬워. 그러니까 훈련 지금 그래서 대통령제를 보면 이 민주주의란 사회가 꼭 올바른 거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민주주의 사회는 나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선출제니까 김마담이 될 수도 있고 김밀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야 내가 되는 세상은 생각도 생각만 해도 싫다 왜요? 박일 수가 있어 박일주의자인데 그래서 그 조선의 왕은 왕이 되려면 굉장히 좀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다 라는 게 있었던 거고 오 진짜 고생이다 고생 그 공부를 제일 잘했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제일 잘했던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 그냥 세종 아니야? 세종 사도 거 아니야? 사도 세자? 그 여러 사람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7명의 왕 데리고 어떤 시험을 뭐 예를 들어 수능을 봤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과 1등은 세종. 문과 1등은 정조였다라고 정조일 거라고 그러더라고. 정조도 대단했구나. 그 저 사도 세자 아들. 그래서 보통 가정을 해본다는 거지 그렇게 가정을 뭐 옛날에 뭐 야 타이슨이랑 홀리필드랑 싸면 누가 그렇지 그렇지 야 아니야 뭐 헐코간이 이겨 뭐 이거 이런 느낌인데 대부분 의견들은 이과 1등은 세종이고 문과 1등은 그 정조 세종도 약간 실학 그쪽이에요? 약간? 세종이 아무래도 그 장영실도 있고 그치. 아, 이거저거 많이 만들었잖아 요때 막간 1등 팁. 1등 기억하고 있어봐 세종의 생일은
15일 오늘 오늘 아니, 오, 방송 나가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하나씩 외워두란 말이야 어? 방송 들으면 어. 아, 뭔가 일본 사람이 물어봐서 지기 싫었어 그래서 얼른 생각했잖아 그래서 정조하면은 우리가 세종대왕만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정조대왕도 이제 대왕이라고 많이들 정조 정조대왕이라고 해요? 네 많이 입에줘도 안 붙긴 해. 그러네. 네. 그래서 조선 초기에 가장 뛰어난 왕이 누구였냐? 그럼 세종이었고 후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니까 전반기 1등, 후반기 1등 이렇게 얘기하면 세종이 전반기 1등, 후반기 1등은 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조의 할아버지가 영조잖아요. 네. 그 영조대왕도 그 저 차남이었거든. 그 원래 형이 있었는데. 아, 대왕은 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큰 업적을 붙여. 하면 그냥 대왕이에요? 아, 난 세종대왕님만 대왕인 줄 알았어. 몰랐네. 부영 1부의 통은 김밀키. 2부는 누구야? 세 명 맨날 하잖아. 뭐야?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1부는 남아있잖아 거의 주제 토크 말고 오씨 내가 대왕이네? 그래. 밀키 대왕? 다음 주는 밀키 대왕 김밀키입니다 해야지 따로 그냥 뺀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럴 수도 있겠네 번외로 오마이 몰랐네 나만 좋았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은 그냥 아무나 그냥 왕이 뭐 아무나 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됐던 건 아니었고 그만큼의 뭔가 준비가 됐었던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준비가 돼야 이제 비로소 왕이 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이제 조선의 시스템이었다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를 들었어도 조선의 왕이 한번 되고 싶으신가요? 다들? 전혀요 전혀요 아, 저는 이거 안 들었을 때도 스타일상 저는 써왔는데 앞에 서는 것보다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아 못하겠네 너무 빡신데? 아 그리고 그 빡셈을 견디고 왕이 돼서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면 견딜 수도 있겠는데 뭐만 하자고 뭐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딴 소리 계속 듣는 야 나 못하겠다 이겨야 돼 뭔가 이론적으로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적당한 인지도는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 알아보면 노는 거 좋아하잖아. 놀질 못하잖아. 왕은 놀질 못할 것 같아. 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경영 같은 것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1대 다수로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1대 다수 하는 거지. 얼마나 피곤해. 1대 1도 아니고. 그 이병헌이 그럼 내 백성 몇 곱절 뭐 그게 멋있어서가 아니고 터진 거네 그냥. 하도 안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은 밤에 할 때도 그 여러... 여기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아, 그건 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네, 그 사실이에요. 아, 바로 옆에서? 아, 이렇게 문이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 아, 문은 닫아놓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런 사극 영화 중에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 그 그림자로 궁녀들 그 옆에 시인들 막 있는 게 그걸 딱 보는데 이제 그 연상군 그, 영화 아니야? 아니 그 연상군을 떠나서 모든 왕들은 다 여기저기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그 영화에서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제 왕이 집중을 못하더라고. 아니 거기 할 때 빠르면 너무 빠르다. 뭐 숨을 너무 못 쉰다 그러면 숨을 쉬십시오 전화 밖에서 얘기하고. 야 꼬부룩 될 것 같아. 야, 진짜. 나는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오히려 좋아. 와 느낌 이상. 빠릅니다. 아 그러냐? 더 빠르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싸셔야 됩니다. 아직 아니야. 기다려봐. 뭐야? 야동 배우야? 오히려 좋아. 시비켄이냐고? 밖에서 박수 두 번 치면 딱 나와야 돼. 기다려봐. 혹시나 조선의 왕 중에서 부러웠던 왕은 있으세요? 전 연상군요. 아니 나 진짜 그냥 왜냐면 되게 막사하는 줄 알았는데 걔가 막사할 이유가 있네. 이거 너무 빡시네 이거는. 나 사실 나도 연상군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실 맨날 말만 이렇게 하지. 내가 너무 착하게 살고 있잖아. 나 연상군으로 진짜 태어나면 나 진짜 개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 그래서 연상군 얘기하려고 찾아보니까 19살인가 18살이 됐더라고요 왕이. 어린 나이에 됐구나. 아니, 그러니까 삐뚤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이 때 어린 게그 시대에는 어린 게 아니네. 그래도 그런가? 그 시대 때는 하긴 뭐 그렇긴 한데 18살이면 그래도 다른 왕들은 그런 교육 때문에 가장 그 피해를 본 사람
피해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도세자긴 하죠. 사도세자가 그렇게 된 게 그 아버지 영조도 이런 그 왕자 교육을 받고 된 왕이 아니었거든. 세자가 아니었 그 처음 원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독학으로 아니 자기 노력을 통해서 나중 돼서는 그런 그 다 이겼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 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낳고 보니까 천재인 거야. 이렇게 뭐 다 잘하고. 그렇지. 욕심이 났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언니 온자가 된 거지.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 새끼 막 뭐 혼내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왕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너무 빡시네. 그래 그 연산군만 보고 나도 씨 조선의 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연산군 영화도 있잖아요. 간신이라고. 네, 간신. 아까 그 영화인가 보다. 간신에 나온 내용인가 보다. 그 아까 이렇게 다 듣고 그럴 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서도 나와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